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.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.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말 걸음걸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감격이 있는 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,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. 하나님,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아버지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또 건강과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. 하나님,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,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이 시간에도 우리가 정말 산 제사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주님,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. 주님,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. 정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셨고 때때마다 세밀하게 간섭하심이 있었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업으셔서 인도하여 주신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. 하나님, 그 모든 감사와 찬양을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 중에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.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기도와 또 찬양과 또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역사,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만족함을 얻는 시간, 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